네, 최근 광호올랜드 채용 비리로 전국이 시끄러웠었죠. 검찰 수사 중에 있는데 광주 지역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광호올랜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방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김동원 광주경찰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경찰청 김동원입니다. 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3일이죠.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규정된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추가 합격자를 운영해서 기관장 경고를 받았고, 지난 11월 조사에선 15개 공공기관 채용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적발돼서 모두 기관 경고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채용 비리가 예견됐다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로 광주광역시의 출자 출연 기관들, 산하 기관들의 이번에 이제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채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달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용되면서 실제로 기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련된 역으로 비리와도 관련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노출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사실은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특히나 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참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일자리들이 기회가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지 않고 비리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이 됨으로써 사실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좌절을 안겨버린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라는 것이 공적인 업무이고 또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리로 얼룩짐으로써 사실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불신을 또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이죠. 네, 지역 여론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지만 이번 감사를 통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고 조치로만 끝나서 직접적인 인사 비리의 유착 관계는 파헤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 국가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입니다. 500여 명에 가까운 그 신규 직원들이 다 부정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노출이 되고, 최근에 이제 그렇게 그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들이 전부 다 해임되고 면직된 사건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밝혀진 비리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리고 명백한 문제가 있이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는 다시 면직 처리를 하든지 새로운 기회를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채용에 참여하면서 피해를 봤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아마 시민들께서도 많이 속상해하시고 염려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히나 자녀를 두고 계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더 속상하실 텐데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공공기관의 행정 자체가 불신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켜봐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요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광주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역 시민단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뢰받는 채용 절차로 신뢰받는 행정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